글로벌 주식 속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주식팀의 유동원 이사도 정나영 연구원 함께 하도록 할게요. 두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뒤에 화면과 굉장히 또 보호색 비슷한 그런 컬러를 입고 있는데, 보호를 받고 싶으실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어디에? 바로 미국 주식, 또 해외 주식 투자할 때좀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누구에게 보호를 받아야 될까요? 너무 투머치인가요? 네, 우리 유동원 이사님께 매번 좀 보호를 그러시는데.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미국 나스닥 시장 그 멜트업에 대한 가능성, 또 성장주 관련된 투자가 지속적으로 유효한 부분을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미국 연준 얼마 전에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하에 대한 목소리는 여전히 좀 나오고는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자, 제가 생각할 때 멜탑이라는 단어는 이제 네. 급등이 단어죠, 영어로. 급등이 일어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미 연준의 금리 인하입니다. 네. 그래서 솔직하게는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하는 순간에 과열로 갈 것이기 때문에, 과열이라는 것은 그만큼 증시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어서, 네. 물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그러길 바라시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후유증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경제 환경에 맞게 금리를 움직여야 되는 것이 미 연준이 해야 될 역할이죠.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인 경제 지표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이 정도의 안정적인 금리가 유지되면 증시는 계속적으로 올라갑니다. 다만 멜탑 그런 수준은 아니고 안정적으로 좀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자, 우선 그러면 GDP 성장률을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미국의 GDP 성장률이 지난 1, 4분기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다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숫자를 한번 보시면은 저희가 방송했었죠. 네. 골드만삭스가 4.2% 이게 이제 올해 폭락해서 1%대 초반, 중반까지 갈 거다. 뭐 이러면서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 얘기 많이 그쵸.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가는 것 같다가 어떻게 됐냐? 반등을 해버렸습니다. 반등했죠. 그렇죠? 그래서 3.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기 침체는 아니다. 그만큼 미국의 펀더멘털이 좋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 향후의 예상 추이도 아마도 2%대 중반 정도에서 쭉 옆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한 보시면은 GDP 성장률 추이를 놓고 보더라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꺾이는 모습이 아니죠. 꺾일 것 같이 이렇게 했다가 좀 빠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좀 하락하는 추세가 나올 수도 있다. 이건 당연히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떨어질 것이다라는 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러면 금리는 그럼 경기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못 내리느냐 하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죠. 당연히 금리는 못 올립니다. 그 이유는 지금 보시면 여기 숫자가 나와 있지만 미국의 PC 가격 지수 상승률, 그리고 또 근원 PC 가격 지수 상승률 보시면 계속적으로 지금 큰 폭의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그죠? 1.5이던 것이 1.3, 1.6으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0.6. 예, 아, 죄송합니다. 0.6. 그리고 이제 작년 동기 대비 숫자로 계산해 보면 네. 지금 현재 숫자가 이제 얼마가 나오고 있냐면 1.6%밖에 안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미 연준의 타겟은 목표치는 2%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숫자가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나온다면, 즉 1.6% 수준의 작년 동기 대비 숫자가 앞으로 계속 몇 달간 나온다면, 그렇게 되면 그때는 미 연준이 그래, 한번 금리도 내려볼 만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금리를 내리는 순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주식시장은 굉장히 뭐 각광을 할 거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내리기를 바랬는데 내리지 않으니까 좀 숨고르기를 하는 상황. 그렇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들 그 가운데 있어서 오늘 첫 번째로 이제 금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는 최근에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달러, 그리고 미국 전체적인 이제 금리와 연결해서 추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자, 뭐 사실 달러가 강해졌던 이유를 놓고 보면 이 GDP 성장률이 뒷받침해주고 있죠. 뭐, 지금 3.2%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 다른 국가들은 대부분 다 예상보다 안 좋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네.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뭐 성장률 1.8%로 떨어졌고, 전분기 대비해서는 0.3% 마이너스가 나온 상황.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도 비슷한 모습 보여주고 있었고 일본도 그렇습니다만 달러를 만들어주는 미국의 GDP 성장률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3.2% 성장률을 동기 대비 그리고 또 전분기 대비 똑같이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달러가 강세로 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성장률이 발표가 되고 또 미 연준이 금리를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제 왜냐 보통 이제 뉴스에 판다고 하죠. 그래서 달러가 98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굉장히 크게 올라온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향후에 이 달러가 약세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동기 대비 경제 성장률은 이제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아마 2%대 중반까지 하락을 할 거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3% 정도 수준이니까 그것보다 낮은 성장률이 미국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달러가 여기서 무작정 강세로 가기는 어렵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성장주에 대한 투자의 매력도는 또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 부분이 이제 금리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금리를 앞으로 올릴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다. 그리고 여기서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 자,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향후 10년 국채 금리가 지금 2.5에서 2.6%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크게 치고 올라가지도 않을 것이고요. 아마 옆으로 계속 기어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 2.5에서 2.6% 사이의 금리, 여기에 미 연준 금리가 2.25에서 2.5죠. 이게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장단기 금리 차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또 금리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추세가 나타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디락스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멜탑 가능성, 즉 성장주의 큰 폭 상승 가능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유 이사님의 안경에는 뭔가 숨은 게 있나 봐요.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채팅창에 안경 너무 예쁘다고 전해달라는데 저는 안경에 예쁜 것뿐만 아니라 시장을 워낙에 또 전망을 잘하시고 잘 보시기 때문에 비밀이 있는 안경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아니, 잠깐 또... 드립니다. 자꾸 이런 얘기하면 우리 두 분께서는 무슨 얘기를 앵커가 하는 거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이런 느낌이신데 그럼 다시 유가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희가 유가 사실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 가격대를 아무리 높게 올라도 70달러 이상은 올라가기 좀 어렵다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4월에도 지금 고점이 66달러를 터치를 하더니 다시금 조금 안정화 단계 접어들었는데 유가 추이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자, 유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60달러를 딱 기준으로 두고 아래 위로 10달러 정도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 이유는 전에는 55달러를 기준으로 아래 위로 10달러였다면 그게 한 5달러 정도는 올라갔다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왜? 이란 제재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그림인 즉 공급의 증가, 셸가스 혁명에 따른 셸 공급 그리고 또 이란의 제재가 일어나면서 부족한 부분을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서포트를 해주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유가는 무작정 올라가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유가 수준이 딱 이 정도입니다. 미국의 셸가스 회사들도 물론 유가가 계속 올라가면 좋겠죠. 물론 마진이 높아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유가가 많이 올라가 버리면 경기가 둔화되니까 그만큼 이제 코스트,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경기 활성화가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가장 요구하는 유가 수준이 딱 60달러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의 안정적인 흐름을 앞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트럼프도 계속적으로 이런 발언을 할 겁니다. 65달러 막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유가를 내려야 된다고 할 테고 또 유가가 막 40달러 중반까지 떨어지면 이거 너무 낮았다 얘기할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안정적인 유가가 경제 성장률에도 중요하고 안정적인 흐름, 시장이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까지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의 성장주 투자 유가도 영향을 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지표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들 쭉 봤는데 향후 우리 글로벌 증시가 상승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좀 정리해 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네. 세 가지 요소를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중에 하나라도 먼저 일어나면 그쵸. 다시 큰 폭상승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시장은 쉬어갈 거다. 정확하게 금리 인하 안 하니까 쉬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 요소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가 미국과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가면 좀 쉬어가는 거고요. 인하를 하면 큰 폭으로 상승하는 시장이 또 다시 시작될 겁니다. 네. 두 번째 요소는 당연히 미중 협상 타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은 좀 양치기 소년같이 타결될 거다 될 거다를 3월 1일부터 해서 지금 두 달간 그쵸. 계속 좀 질질 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것이 확실히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 안 움직입니다. 네. 이제는. 양치기 소년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협상 타결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가 결국 경기적인 부분인데 경기선행지수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 숫자는 아직까지는 아니고요. 여태까지 2월달 숫자까지 나왔는데 네. 조금씩 하락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락폭을 줄이고 있고요. 3월 숫자가 5월달에 나오면 아마 바닥 다질 거고 4월 숫자가 6월달에 나오면 조금 상승되지 뭐 바닥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자, 이 세 가지 요소가 앞으로 한 달 내지 두 달 안에 하나라도 나타날 확률은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성장주 투자의 유효성 그리고 나스닥의 멜딱 가능성 글로벌 증시의 상승 다시 시작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짧게는 앞으로 한 달 안에 길게는 두 달 내지 세 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지금 조정이 일어나면 이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기회가 왔을 때 어떤 종목들 오늘도 저희가 성장주 이야기 계속 드리기 때문에 그 종목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정량연구원과 오늘 네 가지 종목 확인해 볼 텐데 익숙한 종목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볼까요? 네, 먼저 네. 마이크로소프트 설명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잘 아시다시피 빌 게이츠가 폴 앨런과 함께 설립한 글로벌 최대 다국적 IT 기업입니다. 네. 지난 2019 회계연도 3분기 그게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실적 발표를 결과했는데요. 클라우드 호조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출액이 30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 상승했고 순이익은 8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7% 매출액과 순이익이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EPS는 1.14달러로 팩셋이 예상했던 1.0달러를 상회했습니다. 부문별로 보더라도 Azure 클라우드를 포함하고 있는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사업 부문에서 96.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 상승했고 서피스, 윈도우 등을 포함하고 있는 More Personal Computing 사업 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8% 또 링크드인 등을 포함하고 있는 Productivity and Business Process는 전년 동기 대비 14% 성장하면서 모두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경영진은 이번 실적 발표에서 2019 회계연도 4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322에서 329억 달러로 제시했는데요. 특히 최근 4분기 연속 2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인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부문 매출이 110.5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클라우드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월그린 등 대기업과 클라우드 신규 계약을 체결하면서 3분기 애저 매출만 전년 동기 대비 73%나 성장했습니다. 가트너에 따르면 글로벌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이 현재 2018년도 기준으로 2천억 달러가 되지 않는데 2022년에는 3천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점유율은 2017년 13.5%에서 2018년 16.8%까지 확대되면서 1위인 아마존 웹 서비스와의 격차를 축소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블룸버그 컨센서스상 2019 회계연도 매출과 순이익은 13.2%, 113.7%로 큰 폭 성장이 전망되고 있고 네. 잔존가치 모델상 상승 여력도 50.8%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다른 종목들은 좀 간략하게 들어보도록 하겠는데 다음 종목은 아마존. 사실 뭐 아마존을 아마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아마존도 2019 회계연도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성장세와 수익성이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액과 순이익이 각각 17%, 118% 상승했고 전 사업부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영업 마진 측면에서 북미와 국제 사업부가 모두 확대, 영업 마진이 확대되었고 특히 AWS 사업부는 28.9%라는 높은 영업 마진을 이어가면서 수익성 개선세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마존 웹 서비스를 보면 시장 점유율 30% 이상을 차지하는 1위 서비스로 신규 계약 그리고 기존 고객사의 AWS 의존도 증가와 함께 향후에도 AWS가 동사의 매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페이스북 볼까요? 네. 페이스북도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모바일 광고 호조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매출액과 EPS를 발표했습니다. 매출액이 150.8억 달러로 26% 상승했고 EPS는 1.89달러로 예상치 1.62달러를 상회했습니다. 최근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1분기 순이익 감소가 나타났는데 이는 이 보호법 위반 관련된 한시적인 현상이라고 예상되고 향후 플랫폼 개선을 통한 신뢰 회복을 기반해서 2분기 예상 순이익은 50.9억 달러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바이오주 이야기하면서 자주 언급을 했었죠. 바이오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젠의 1분기 실적은 스핀라자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부문 호조로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내면서 매출이 11.5%, EPS가 6.98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4% 상승했습니다. 3월 21일 에자이와 공동 개발 중이던 아두카누맙 임상시험 중단으로 주가가 29.2% 급락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핀라자의 견조한 성장세,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확대, 그리고 탄탄한 파이프라인을 고려할 때 바이오젠의 장기 성장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로 컨센서스를 보더라도 2019 회계연도, 2020 회계연도 ROE는 30%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성장주 관련한 네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관련한 내용 함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글로벌 주식 속으로 이 시간 글로벌 리서치팀의 유동원 이사, 또 정다영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